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막 모으고 모으고 모아놨던 2천만 원을 과감하게 투자 600만 원만 건집니다. 다시는 주식을 안 하리. 모르고 투자한 건 투기예요. 거저 먹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내가 알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의 수익률도 공개하실 수 있나요? 자, 카메라 갖고 와. 아, 얘기해봐 뭐. 수익률이 굉장하네요? 아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내가 숙제로 내드립니다. 숙제 있어요? 내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까지요? 한 네. 문제당 10만 원. 30문제로 늘립시다. 3개월 후에 이익금은 가져갑니다. 박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최근에 우리 3프로TV에 구독자가 한 50만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3프로TV 오시는 분들이 뭐 상당수는 물론 주식 투자의 경험도 있으시고 주식에 대한 꽤 많은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또 한편의 상당수에서는 정말 주식 투자라는 거를 그냥 누구 이야기 듣고 혹은 뭐 그냥 좋다고 하니까 요즘 막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께서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너무 많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프로가 주식 투자에 아주 A부터 Z까지 최소한 기초 지식 정도는 알고 가자, 이런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일단 네. 뭔가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예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성우 이지선입니다. 미리 뭔가를 내가 알려주는 것 자체가 팔 아프니까 좀 잠깐만 좀 들고 있었는데 네. 우리 이지선 씨를 아주 좋은 길로 내가 인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미리 뭔가를 얘기하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얘기를 하면 그게 날아가 버릴까. 어허. 말을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고백?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일단 그 지선 씨는 지금 고정 월 수입이 있죠? 고정이라기보다 저는 프리랜서니까 좀 불규칙적이에요. 편차는 있지만 네. 그래도 수입이 있고 네. 남편분 수입이 있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각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남편 돈 남편 돈대로? 네. 그럼 지선 씨는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네. 느끼기에는 네. 부족하다. 좀 부족하다? 저는 진짜 큰 꿈은 없거든요. 근데 남편 용돈 100만 원, 저 용돈 100만 원 이거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네. 약간 꿈이에요.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요. 가능할까요? 나를 진정한 주인은 아니 주인은 아니고 하여튼 진정한 뭔가 이 선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건 충분하오.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지 이제 정씨.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자, 이 바닥을 보시오. 바닥에 개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얍!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개미들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볼까? 신.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어쩌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2차원에서만 산 존재일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3차원이지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들의 인식으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런 차원의 변화, 혁명적인 변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지금 날 만나는 것 자체가 심장이 약간 벌렁벌렁.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용돈 정도를 벌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네. 혹시 그 주식 해봤어? 해봤어요. 해봤어? 네, 해봤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돈이 돈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을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니 언제쯤? 제가 처음 주식을 한 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먼저 했거든요. 제 성우가 되기 전에. 근데 적금을 안 넣고 일단 돈을 그냥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주식을 했는데 그 연도가 2007년도 12월쯤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잘 설명해드리자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로 전이가 됐죠. 그래서 2008년에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폭락. 대폭락을 했죠.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막 모으고 모으고 모아놨던 2천만 원을 2007년도에 주식이 막 올랐을 때 과감하게 투자. 갑자기 2008년도에 폭락. 이게 막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남편,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이 더 폭락한다. 그래서 팔았구나.
900인가 800에서 팔았어요. 90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900대 2천만 원 중에서 600만 원만 건집니다. 그리고 남편 멱살,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의 멱살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그때부터 쭉 올라가잖아. 네. 그리고 아니. 내가 다시는 주식을 안 하리. 그리고 그 600만 원은 나중에 이제 결혼 자금으로 쓰면서 나중에 꼭 그 회복하는 거 도와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그래서 10년 만에 좋은 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 10년 주기로? 네, 네. 이번에 이제 네. 대박 난데. 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럼 또 누구 얘기를 들은 거야? 인터넷. 야, 그래서 제가 정말 망코스를 금에 투자한 돈이 있었어요. 금? 금을 사놨었어요. 아, 은근히 돈에 많이 관심. 관심은 진짜 많아요. 근데 금 그 계좌 열면 네. 내가 돈을 입금하면 금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수익이 조금 났어요. 그래도 네. 한 15%인가 17% 수익이 났을 때 네. 200만 원 넣어놨었거든요. 네. 그거를 찾아요, 200만 원을. 네. 그리고 나니까 한 5만 원 거기 남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내가 그 200만 원을 찾고 여유 자금으로 200 있는 걸 해서 200, 200을 남편한테 200을 줍니다. 왜? 200으로 주식 투자에 10년 만에 오는 기회래. 아, 200으로? 네. 그리고 그래서 저도 투자하고 네. 남편도 투자하고 네. 6개월 뒤에 수익률 높은 사람한테 수익률 몰아주기를 해요. 내기를 해요. 어? 저는 지금 이 장에서도 마이너스 20. 주식을 그러면 아주 모르는 수준은 아니구만. 아주 모른다기보다 사고팔 줄은 알지만 그 두 번의 경험으로 나는 주식의 똥손이다. 그러면 그 양봉 음봉이 뭔지 알아요? 양봉 음봉 뭔가 야한데. 아니 그거 말이 안 해요. 그냥 느낌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아,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전혀 좋다고 해서 그냥 샀고. 그러면 그 MTS 뭐 HTS 이거를 다룰 줄은 알고 매수 매도 얼마에 어디에서 사고 이런 거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장이 끝난 다음에 사는 거 시간 외 어. 그건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하죠. 이때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 못 본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만약에 그때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지선은 아마 주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네, reborn, 리본지선. 네. 그래서 우리는 꼭 수익률 뭐 50% 100%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내가 알고 투자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모할게요. 알고 투자하라. 모르고 투자하면 그건 투기예요. 투기. 네. 내가 했던 건 투기였구나. 그건 투기지. 이 적정한 기업 가치를 알겠어? 모르겠지. 그냥 누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산 거잖아요. 마치 로또 번호 이번에 17번 된대 라고 찍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일단 우리 프로그램의 룰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 룰! 룰! 일단 나를 이제 큰 선생으로 이제 모시는 건 첫 번째 룰이니까 이제 다 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유, 다리가 아파갖고. 아, 일어서야 되나요, 아니, 선생님? 아니, 먹고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좀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좀 당신이 일어설 필요는 없어요. 아, 네. 나만 좀 우러러보는 자세면 됩니다. 아, 네.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아, 네네.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인 지식을 내가 숙제로 내드립니다. 숙제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숙제. 숙제를 잠깐 내드리고 그 숙제를 네. 공부해서 다음 주쯤에 네. 내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까지요? 네, 시험 보고 총 20문제. 15문제 안 될까요? 안 돼. 20문제를 내서 네. 한 문제당 10만 원. 30문제로 늘립시다. 안 돼. 만점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점을 맞으면 보너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투자금을 드립니다. 300? 그리고 그 300만 원으로 나의 조언과 이지선의 나름의 선택 네.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똥손인 내가. 하나하나 하면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익금은 가져갑니다. 아니 뭐야. 아, 300까지 갖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모든 돈 다 가져갑니다. 박수! 근데 알겠죠? 만약에
제가 수익률이 너무 낮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서 원금을 까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방송은? 당신이 3개월 동안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300만 원이 2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3개월 동안 당신이 가져가는 돈이 20만 원이야. 열심히 공부할게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촬영해갖고 네. 가져간 돈 20만 원.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합니다. 네, 그게 만약 600만 원이 됐어. 그럼 너무 좋잖아. 해피하잖아. 네. 그렇게 우리 한번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진짜 이런 리얼풀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 진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 600되고. 진짜 만점 맞아야 돼. 만점이요? 15개 맞으면 150만 원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만점 맞죠? 20문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를 들면 뭐 ETF가 뭐야? ETF? ETF.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300만 원도 먹고 수익률 진짜 역대급으로 찍어가지고 정말 큰 돈 한번 만져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그 길로 한번 가봅시다. 네.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한 명을 구하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상상하고 있어요. 저 아파트가 혹시 우리 집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어디 살고 있죠? 경기도 삼본. 3년 후. 3년 후. 우리는 강남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 오셨나요? 지점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드세요. 요즘 이제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다 가능해요. 일단은 그럼 계좌 만들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 개인정보입니다. 리지선은 뭐야? 북한에서 왔어? 뭐야? 나중에 우리 원수 사이가 되진 않겠지? 어? 흑백으로 판단되어서? 너무 뽀샵을 너무 하니까 이게 이제... 어? 계좌 개설이 완료됐어. 완료가 됐습니다. 추천 직원은 전 선생으로. 안 돼. 안 돼.